중국인 땅 무단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습니다. 중국인들 우리 땅과 집을 많이 매수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 땅을 이렇게 많이 소유한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어 중국인들의 집값을 선동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외국인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집을 사들였습니다. 어이없게도 우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는데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무려 3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 없이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조상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냐며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중국인의 무단 사재기로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거세어지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의령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차이나머니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세계 도시 가운데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 캐나다의 밴쿠버 등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영국 런던에서는 템스강의 보트를 개조해 생활하는 신보트피플이 등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비조건 컴컴한 차고를 고쳐 사는 차고 생활자들이 생겨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집값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무분별한 투자로 집값을 올려놓은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인들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20%로 올리고 집값을 원상회복시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에서 2016년 11.1%, 2017년 7.9%로 급등했던 캐나다 시츠 주택가격은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인 2018년 1.0%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거주 증명을 할 수 없을 때는 부동산 매각 시 12.5%를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했습니다. 호주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서 부동산 가격이 2017년 3.5%로 내려온 뒤 2018년 마이너스 6.7%를 나타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오래전부터 차이나머니를 차단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에서 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했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인들이 쉽게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중국인들에게 투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제1의 수출국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쉽게 놓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패권의 행태를 보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고유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의 반도체, 가전, 조선업 등 우리의 수출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추격 속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추격은 최근 연이은 참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1조 위안, 한화로 약 170조 원 규모 기금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률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무역 적자는 지난해 25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그룹 칭하 유니마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에 허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며 국가가 주도해서 보조금을 주며 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관내 반도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며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돈을 더 타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양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들고 나와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많은 중국 회사들이 개발했다는 제품이 가짜라고 파악했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해 분해하는데 중국 제품은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기술을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광산 등 국영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무제한 지원과 상한 유예 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LG화학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굴기를 외치는 중국의 CATL과 우리와 경쟁했던 일본 파나소닉을 제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몰아내고 자국 기업 CATL 등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모델 Y는 LG화학, CATL, 파나소닉이 나눠서 수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LG화학이 전량 공급하기로 결정났습니다. CATL의 주력인 LFP 배터리로는 고급형 차량 모델 Y의 무게와 성능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LG화학과 CATL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 입증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며 과도한 보조금과 혜택을 주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꾸준히 지원하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쌓아온 한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랴오닝성이 조성되는 각종 경제 시범구역을 활용해 한국과 다양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가자고 했습니다. 랴오닝성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와 인공지능, 신에너지, 헬스케어, 관광문화 등의 협력 가능 분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거 사드 보복 때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중국은 이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사드 보복에 이어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모두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한국 땅 집 못 산다,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사에 한국인 특유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투 체계는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다.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을 발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발비만 6,700억 원에 달한다. 이 전투 체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고깔 모자처럼 생긴 통합 마스트다. 국내 구축함중 처음으로 장착된다. 통합 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들이 함께 들어간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대형 함정을 정리돼 어선 정도 크기로 나타나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통합 마스트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최신형 함정에 도입되고 있다. 함정에선 보통 정밀사일, 항공기 등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활용한다. S밴드 레이더는 보통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의 항공기, 미사일을 탐지한다.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도 S밴드다. X밴드 레이더는 S밴드보다 파장이 짧아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정밀 추적한다. 이 두 레이더를 한 군데에 고정형으로 모아놓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최대 난제다. 미국도 실패해서 X밴드 레이더는 회음 쪽에 회전형으로 설치해 사용한 적도 있다. 때문에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합 마스트 성공의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 마스트는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다.
KDDX는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KDDX에 탑재되는 미사일 수직발사기는 48기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28기에 비해선 적지만 하늘과 바다는 물론 땅 및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궁 또는 엘리슨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대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함 미사일은 수직발사기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다. 한화 시스템과 LIGNX-1이 맞붙은 전투체계 분야에서 한화 시스템은 선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40년간 80여 척에 달하는 해군 함정의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미 로켓마틴 전투체계가 탑재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건조된 거의 모든 중대형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차기호형 물산급 FFX 배치 3 전투체계 업체로도 선정돼 제작 중이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 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으로 세계 첫 디지털 방식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해 울산급 배치 3형으로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LIGNX-1은 유도탄 정비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센서와 무장을 개발해온 경험과 실적을 신형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장체계를 개발하면서 사격통제 및 무장통제체계를 함께 개발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LIGNX-1 관계자는 장보고 1잠수함 성능개량 통합전투체계는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력화한 것이 화제가 됐고 현재 해군 승조원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IGNX-1은 통합마스터 내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레이더를 45도 각도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조선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특허 출원도 돼 있다고 한다. KDDX 기본 설계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달 초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첫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 지금까지 총 8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했다. 대우조선도 40여 척의 함정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해 KDDX의 무장과 성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주변 강국의 경우 중국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그 핵심 전력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요격 능력 추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DDX엔 북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만 갖추고 요격미사일은 장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세척에 SM-3 요격미사일 배치를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KDDX 대공 미사일을 항공기 요격 위주인 천궁 함대공 개량형 대신 엘셈 함대공 개량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엘셈은 패트리엇 핵3보다 높은 고도 50여 킬로미터까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국산 미사일로 2023년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KDDX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일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비한 가성비 뛰어난 함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요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세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IIA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의 약이 됐다.
KDDX 재개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우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DX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짰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 IIA가 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